일단은 처참한 광경입니다. 제가 불나는 장면 그 자체를 제가 찍지는 못해가지고요. 워낙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활활 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제 배터리가 터졌고요. 배터리가 아마도 이제 고열로 인해서 배터리 셀을 포장하고 있는 비닐팩이 터졌고, 그걸로 인해서 셀과 셀 간에 합선이 발생을 하면서 불이 붙은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연기가 너무나 심하게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불 끄느라고 이제 제가 뭐 영상을 찍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. 결론은 기자재 추출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. 이게 불을 이렇게 먹어버리면 메탈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불로 이렇게 산화가 돼버리면 이런 거는 아예 쓸 수가 없거든요. 그런 거고 이제 카본 역시 불을 먹으면 변형이 또된 거고요. 모양이 지금 프레임도 지금 살짝 변형이 다와 있습니다. 그런 상태고 이제 위쪽으로도 지금 다 막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스워시 쪽도 불을 많이 먹었고요. 이런 제품은 거의 쓰기가 어렵습니다. 서버도 살릴 수 있을까 긴가민가한 상태고 제가 귀국해가지고 좀 재밌게 날리려고 했었는데 기온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사실 무리해서 날린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배터리가 좀 수명이 좀 거의 다 돼가는 상황에서 배터리가 정말 힘없이 그냥 타버렸어요. 타버려가지고 샤프트나 이런 거는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쓸 수가 없는 상태고 서버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싶으네요. 이거는 이래저래 돈이 좀 많이 먹는 상황인 거긴 합니다. 산내가 좀 많이 나고요. 현재 상황에서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추출해가지고 분해할 거 분해해서 버릴 거 버려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기자재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이런 식으로 불이 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뭐 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 잭에서 먼저 불이 나거든요. 잭이 만약에 이제 그 잭이 약한 경우에, 그러니까 전류가 약하게 흐르는 경우에는 잭에서 이미 열이 나거나 잭에서 이미 타는데 그런 거는 관찰되지 않는 걸 잭의 모양의 변형은 없는 걸로 봐서 잭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배터리가 그냥 오래돼가지고 폭발을 한것 같습니다. 일단 기자재 적출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좀 아쉽네요. 피오마 좀더 오래 날리고 싶었는데 피오마의 마지막은 지금 바깥 온도가 지금 섭씨 37도인데요. 37도에서 비행하다가 다 태워 먹은 겁니다. 이게 실체고, 네, 뺄거좀 빼고 추출할 거좀 추출해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좀 안타깝네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 벨트도 다 녹아버렸고요. 앞에 있는 배틀도 녹아버려가지고 이것도 이제 모터벨트는 좀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못쓸것 같고 서버만 지금 제가 한번 내려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서버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정도고요. 링키지도 지금 이게 불의 흔적을 볼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타가지고 형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. 이것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 쓸 수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고. 이거 여기는 아예 끊어졌죠.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아예 끊어졌습니다. 이거는 불에 타서 모양이 변해버렸고, 한여름에 이런 식으로까지 뭐 불이 나게 만드는 경우가 뭐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빨래 하면서도 몇번 태워먹었는데 이렇게까지 거의 완전 소각된 정도로 탄 거는 좀 처음이네요. 예, 네, 안타깝습니다. 하여튼 버릴 건 버리고. 자, 안타깝습니다. 피어마 이제 더 이상 못 날릴 것 같고요. 이거 그렇다고 해도 피어마를 제가 기체를 하나를 더살건 아닌 거 아닌 상황으로 판단돼서 기자재 적출하고 나머지 이제 제가 날리고 싶은 기체가 또 나타나면 그 기체에 이제 기자재 이식하고 이런 작업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얼추 정리한 것들입니다. 지금 뉴스상으로도 나오고 있어요. 이제 폭염 때문에 뭐 자연 발화가 됐다는 운동, 뭐 쓰레기가 스스로 타버렸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런 날씨에 날리다가 지금 완전히 태워 먹었습니다. 뭐 근데 마음은 좀 많이 추스랐어요. 뭐 이렇게 된거뭐 그냥 나랑 인연이 없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당시에 이제 밑에 쪽 배터리 쪽에서 화재가 나면서 캐노피가 이제 타버린 흔적이고요. 캐노피는 여기에 탔고 위에도 지금 타버렸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. 이건 버려야 될것 같고. 사용 여부를 따지자면 헬기 자체도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
자, 이 배터리 트레이 쪽에서 이 이제 그 완전히 플라스틱이 연소가 되면서요. 이 배터리 트레이가 이제 고블린은 이제 플라스틱을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쪽 부분이 완전히 타버렸어요. 원래 이 정도까지 나와 있죠. 원형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타버린 모양을 보시면 뭐 그냥 이제 배터리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탔습니다. 배터리에 그러니까 두개 중에서 한 개가 완전히 연소가 됐고요. 원래 배터리 트레이가 이런 모습이었죠?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뒤쪽에 싣고 있는 부분을 이 완전히 플라스틱이 완전히 타버렸고 이게 타면서 불꽃이 활활 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. 글쎄 여기 발화가 이제 플라스틱이 타면서 이제 발화가 이제 사실 된 거라서 이게 플라스틱 쓰는 게또 일장일단 있다는 사실을 알았네요. 이게 금속 트레이면 또 불이 좀덜 났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똑같죠 뭐. 불을 먹은 선배님들이 이제 불을 먹으면 헬기 거의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이 들어간 쪽이 이제 결국 끄기 위해서 제가 물을 한번 부었습니다. 너무 활활 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거라 살리자 해서 물을 한번 부었는데요. 물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불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 이렇게 녹이 지금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도 나사가 녹이 슬기 시작하고요. 여기 이제 허옇게 이제 리튬 폴리머 액이 이제 물과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튀어 있고 기어도 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결론은 이제 이 불꽃 들어가고 이제 물이 들어가 버리는 상황 때문에 해당 부품들이 다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. 모터도 약간 이제 끝부분 샤프트가 그렇게 이제 불이 좀 닿아 버렸습니다. 에나멜은 괜찮고 해서 모터는 사실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서버는 다 살기는 살았는데 선이 이렇게 일부분이 이렇게 이제 타버린 부분도 있어요. 이렇게 타버린 부분은 제가 이제 저런 테이프질을 해서 이거 이제 팔지도 못할 것 같아요. 이 서버들은. 이 서버 뭐 중고라도 누가 사겠습니까? 저는 뭐 성능이 괜찮다고 알고 있으니까 전기 테이프 좀 고쳐가지고 쓰면 되는데 당시에 이제 화재의 이제 상황을 말해주는 게 보시면 이제 서버 혼도 일부 이렇게 녹아버렸습니다. 불꽃 때문에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밑에서 이제 밑부분에 하단 부분에서 이제 발열이 있었기 때문에 헤드하고 테일은 괜찮죠. 테일은 뭐 괜찮으니까 테일 부분은 괜찮고 헤드 쪽만 괜찮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거는 이제는 제가 봐서는 그냥 버려야 될것 같아요. 이 이제 프레임도 이 닦아가지고 쓰려면 쓰겠는데 왜냐면 카본에 불이 붙진 않아서요. 근데 이제 카본 물이 이제 얘기로는 카본에 불 붙으면 끄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카본 이거 세척을 하려면 제대로 다 세척해야 돼요. 이거 그냥은 못 써요. 완전히 그냥 재들이 다 얼기설기 붙어버려가지고. 그래서 이 헬기를 지금 나사도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고요. 나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녹이 슬고 붙어버리고 있는데, 이런 헬기를, 이제 700급을 이런 헬기를 날리는 안전상의 위험 때문이라도 좀 날리기가 좀 어렵죠. 불이 제대로 발열이 돼가지고요. 발화가 돼가지고, 불꽃이 활활 탔습니다. 그래서 사실, 현재 상황에서 건질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. 헬기 일단은 분해하고 살릴 수 있는 기자를 살리고 처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마음은 좀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는 마음 좀 많이 추스린 상태고요.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 이제 헬기 관련된 얘기 더 나눌 수 있는 부분 나누고 제가 귀국하자마자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조금 속이 상하긴 합니다. 뭐 하지만 잘 마음 추스리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즐거운 날생활 하시고 이렇게 태워보는 것도 뭐 경험이니까 또 좋은 일또 생기겠죠 뭐. 이렇게 또 보내고 나면 또 좋은 거 생기겠죠 뭐. 네, 여기까지 정리하고 남은 부품들은 이게 팔수 있는 거는 제가 팔고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